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연준이 금리를 25BP 인하했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좀 준 것 같아요. 평가해볼까요? 예상대로 나왔죠. 일단은 25BP 인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부재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번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이제 땡이다 이런 측면을 좀 확실히 좀 한 것 같은데요. 9월 대비해서 이제 성명서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자면은 경기 확장세 유지를 위해서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문구를 삭제를 했고 이를 이제 적절한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경기 전망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좀 제너럴한 그런 아이디어 쪽으로 문구를 변경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결정 발표 이후 그리고 공식 성명서 발표 이후에는 주가 반응은 좀 미미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까지도 명확한 뭐 증시 방향성을 찾지는 그런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올랐을까요? 아, 저는 참, 저도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분명 이거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건데 네. 왜 이걸 완화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지라는 의문점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주가 반응이 미미했던 부분은 이제 성명서 발표 이후가 되겠고 네네. 역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좀 이 부분이 좀 뒤집혔다라고 보여지죠. 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좀 이례적인 일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파월 시대가 이제 개막한 이후에 FOMC 날의 증시는 왼쪽에서 보이듯이 평균적으로 전강 후약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좀 기대를 이제 하다가 실제로 이제 이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는 좀 S&P 500 지수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양상이 진행이 됐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의 일중 흐름인데 오히려 이제 앞에 좀 미미한 흐름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파월의 연설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금리 수준이 앞으로도 적정 수준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파 기조를 좀 유지를 했는데 하지만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현재 대비해서 현저히 높아지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고요. 이 반대로 좀 생각을 하자면은 지난해에 금리 인상을 연준이 좀 따박따박 하면서 증시가 많은 좀 피해를 받고 좀 여파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좀 공포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지는 않더라도 당분간 더 올리지는, 다시 올리지는 않겠다. 이 얘기에 좀 가뭄의 담비라고 좀 시장은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 차례의 연속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그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 차례만 하고 멈췄을 경우에 아니면은 네. 뭐 예전에도 보면은 한 번에 50BP 내렸을 때는 또 안 좋았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75년도의 사례가 있겠고 96년도와 98년도의 이제 사례가 있겠는데 1개월 수익률이 2.2%, 3개월이 8% 정도, 그리고 6개월이 10% 정도, 그리고 1년 수익률이 20%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월가에서 얘기하는 Don't fight the Fed, 즉 이 페드 연준에 좀 기대면 된다. 뭐 그러면은 만사형통이다. 이런 얘기가 결국 이제 맞아 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래도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지 않은 게 향후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고 그간 이제 연준이 FOMC를 통해서 시장을 좀 많이 실망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매파 기조를 내비치기는 했지만은 금리 인상 공포감을 좀 완화를 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에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었던 그 시장과의 소통 문제를 네네. 좀 이번에 약간은 좀 해소한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자,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뭐 이거 좀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컨센서스가 1.6%였기 때문에 네. 1.9% 정도면은 서프라이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증시의 초반 흐름도 좀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네.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이제 2%를 하회하는 성장률로 이제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듯이 2018년 2분기에 4분기 정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하게 좀 둔화하는 추세도 유지가 됐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센서스를 넘어섰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상반기에 이제 미국 경제가 2.6%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이로써 연 3% 성장 목표치 달성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그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죠. 전문가들 반응은 이제 좀 제가 이 공감이 갔던 부분이 M허스트라는 IB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회를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 하지만은 비관주의자들도 이제 포기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시 이제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역시 예상대로 소비 부문은 좋았지만은 무역 전쟁 여파로 기업 활동은 위축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불안 요인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도 소비 호조가 기업 활동 위축을 상쇄하고는 있지만은 기업들의 이익률 악화가 계속해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에도 이제 경기 모멘텀이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한편 이제 미국 경제를 보면은 역시 소비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에를 보시면은 이제 경기 침체 이후에 GDP가 얼마나 늘었느냐라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밑에가 이제 제조업 부문의 어떤 산출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제조업 부문도 우상향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산출량 증가세에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비중 역시도 GDP의 한 10% 그리고 고용의 한 8%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또 미국 경제 구조적인 또 변화를 알아야지 앞으로 좀 지표를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 먼저 살펴볼 텐데 보니까 애플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애플이 이제 EPS가 $3.03로 컨센서스 $2.84를 넘어섰고 그리고 네. 매출 같은 경우에도 $640.4억로 컨센서스 $630.7억를 좀 대폭 상회를 했는데 역시 이제 FY 2019 4분기 즉 19년도 7월에서 9월간의 성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기대치가 좀 상당했죠. 애플에 대해서는 지난 석 달간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33건, 하향 조정이 단 2건이었고요. 매출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이 29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4건에 불과했는데 역시 기대치를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문별로 좀 살펴보더라도요. 네. 맥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패드 부문에서는 컨센서스를 조금 밑도는 그런 매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아이폰 부문에서 컨센서스가 $327.7억였는데 실제로 $333.6억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웨어러블과 홈 액세서리 부문도 컨센서스 $59.4억를 넘어서는 $65.2억, 그리고 서비스 부문도 $122억 수준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125.1억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중요 지표가 일제히 좀 좋았다. 헤드라인 넘버의 이제 비트에 이어서 세부 지표로도 또 뭐 대중화권의 매출 감소세도 이제 2.4% 정도로 또 둔화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한 2% 내외로 상승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그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시간에 거래해서 한 1% 정도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애플 실적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측면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발표 전에 시장에서 좀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웨어러블 부문에 좀 매출이 기대가 됐었는데 네. 방금 말씀을 해드렸듯이 컨센서스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전분기에 무려 이제 48%나 매출이 전년 대비 늘었었는데 이번에도 35%나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호조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차기 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중요했죠. 매출 같은 경우에 855억 달러에서 895억 달러의 레인지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 37.5%에서 38.5%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이제 매출의 867억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양호한 가이던스를 또 발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컨센이 37.9%였기 때문에 여기에 뭐 거의 부합을 하는 그런 수준의 가이던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석 달간의 애플의 주가가 한 25% 이상 상승한 것이 아이폰 11의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발표한 이 실적에는 아이폰 11 판매가 11치밖에 그러니까요. 포함이 되지 않고 네. 차기 분기에 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좋다는 것은 즉 아이폰 11이 실제로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의 그 매출 역시도 컨센을 넘어섰기 때문에 과거 그러면은 기존의 제품도 잘 팔리고 있었다. 이런 좀 좋은 쪽으로 두 분 역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장주가 또 이런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고요. 네. 앞으로는 어떨지가 되게 궁금한데 애플은 과거의 그 히스토리를 좀 봤을 때 실적을 발표한 이후의 주가는 좀 어땠었어요? 이번이 이제 회계 연도로 4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7월에서 9월 분기. 즉 이제 딱히 성수기는 아니죠. 이제 12월 정도가 성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하이라이트인데 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은 그래서인지 몰라도 좀 혼재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2년도 이후에 지금 하락한 때가 4번이나 있었고 또 상승한 때가 3번이었는데 바로 직전 이제 2018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날에 마이너스 6.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반전을 이뤄냈다. 역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선 애플은 5G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애플이 지금 아이폰이 여전히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아이폰이 매출 증가세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자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출하량을 한 2억 대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 애널리스트들의 아이폰 판매 추정치가 1.7억 대에서 1.9억 대이기 때문에 애플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긍정적인 2020년도 아이폰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애플과 관련을 해서는 또 애플 TV 플러스가 11월 1일에 론칭을 하죠. 근데 이제 월 $4.99의 구독료, 여기에 이제 애플 디바이스 구매 시에 1년 무료 구독권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어제도 이제 HBO에서 맥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네. 내년 5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가격을 이제 $14.99로 책정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스탠다드가 $12.99, 디즈니 플러스가 $6.99이기 때문에 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을 제시를 했고 오히려 넷플릭스의 주가가 뭐 이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거의 한 4% 가깝게 올랐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애플은 아이폰 부문에서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 스트리밍 서비스 부문에서의 또 기대감 이 두 부분을 앞으로의 좀 그런 캐털리스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